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지훈의 그댈 잊었나 C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은 주법이 슬로우 락이기 때문에 세리따옴표 하나가 한 박이 돼서 총 12비트로 이루어진 거죠. C 코드를 예를 들었을 때 근삼이 123, 근삼이 123 해서 총 12번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에 보면 C 코드랑 G7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총 12번을 쳐주니까 C코드까지가 2박이에요. 그리고 G7이 2박.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서 C코드에서 6번, G7에서 6번을 쳐준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코드 보면 도미도 이렇게 되는데 C코드 근 5번하고 멜로디는 여기 도 2번이죠. 5이 동사삼이 그다음에 미는 1번. 미 도는 2번 줄이죠. 그리고 G 코드로 가서 레를 쳐줄 때 3플랫에 여기 2번 줄 레를 눌러주시고 6이 동사삼이 그다음에 솔은 개방현 3번 솔파 검지로 여기 파를 눌러주시죠. 3번 솔파 G 코드에서 6이 동사삼이 솔파 그럼 그첫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두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이제 미, 레, 미 이렇게 가는데 C 코드 근 5번하고 미, 1번 줄 개방현 미를 쳐주죠. 5, 1, 동, 사, 삼, 2까지 치고 레는 여기 3 플러스 2번. 레, 미, 2번, 1번. 5, 1, 동, 사, 삼, 2, 레, 미. 그다음에 F로 가서 F 이렇게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음은 4번하고 라를 쳐주는 거예요. 멜로디는 여기 3번 줄. 그래서 4, 3 동시 쳐주고. 4, 3, 4, 3, 동, 4, 3. 그 다음에 라, 솔, 파를 쳐주는 거군요. 5 플랫에 1번. 라, 솔, 3 플랫, 1번 줄. F에서 4, 3, 동, 4, 3, 라, 솔, 파.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미, 레미 라 라솔파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솔을 쳐줘야 돼요. 그럼 새끼로 여기 1번 줄, 3플랫에 1번 줄을 눌러주시고 5, 1, 동, 사, 삼, 이 그다음에 새끼 떼고 미도 1번, 2번 그다음에 G 코드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를 눌러주고 3플랫에 2번 줄 6이 동사삼이 그 다음에 라를 쳐줘야 돼요. 여기 2플랫에 3번 줄 라솔 다시 띄워주고 라솔 마지막이 이제 C코드 도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세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솔 5일 동사삼이 새끼 떼고 미도 G코드에서 레를 누르고 6이 동사삼이 라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마디가 도에서 끝나죠. 그럼 C 코드 근음 5번 하고 도 멜로디 2번 5이 동사삼이삼사 오사삼이삼까지만 치고 그대 할때 그가 이게 솔이에요. 그래서 그대 쳐주시면 돼요. 전주 연결해서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주랑 간주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전주만 익혀두시면 간주는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도, 미도, G7에서 레, 솔파, C코드에서 미, 레미, F, 라, 라솔파 C코드에서 솔 미도 G코드에서 레 라솔 C코드에서 도
들어가시면 되죠.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